맞아. 투표 루키에 존나 잘하는 사람 있던데요? 어? 투표 루키에 잘하는 사람 있던데요? 누구? 홍성민인가? 어, 진짜로? 홍성민 잘하던데? 투표요? 투표 루키. 홍성민이 투표 루키라고? 그렇대요. 투표 형이 봐자. 오디션 좀 하겠습니다, 형님들. 컴퍼니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 데스매치, 두 번째 점수로 간대요. 점수로 갑니까? 점수죠. 자, 공대 갈게요. 뭐 먼저 간다, 같이 가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. 괜찮? 다섯 판이에요? 어, 다섯 판만 딱 하면 돼. 내 아, 눈이 틀리지 않았어. 아, 빡세다. 엥 몇 등 했어? 잘한다. 엥 2등. 오, 씨, 잘하는데? 야, 니의 눈이 틀리지 않았네 저거. 맞죠? 어, 잘한다. 선수라고요? 아, 선수는 아닌데. 아, 그니까 대회 나갔는데 이번에 본선 갈 뻔하다가 아깝게 탈락했어. 내가 봤을 때 진짜 유망주야. 어, 좀 그렇긴 하네. 달리는 거 보니까 15살에 저 정도면 진짜 잘한다. 오라부터 고인물 느낌이 나네. 저거 위험한다. 저기 죄송한데 테스트 보는 중에 오라 뭐예요? 싱가포르라는데? 나 없어. 아, 있다. 나 있다. 오케이. 나 없어. 이거 있는 사람들은 뭐야? 나 왜 없어? 메르츠 형. 어? 분발 좀 합시다, 형님. 불도 소리 때문에 안 들려. 군고구마 먹고 싶다고? 분발 좀 합시다. 아, 분발하자고? 네. 이런 너라도 없다니. 아, 와, 난리 났다 이거. 아, 잡았다. 잡아도 돼? 그 팀을 다 내가 1등이야. 이거 누구 잡이니? 오, 정말. 아, 맞아요. 잡아드릴게요. 됐어요. 와, 정말. 와, 살았다. 1등인데? 되게 아프다. 아, 개비. 어, 땡큐. 저걸 버티네. 17점? 어, 17. 이게 근데 또 두 판 만에 17점을 먹었지만 몰라. 이게 세 판 동안, 세 판 동안 점수 못 먹을 수도 있거든. 투패 루키 뱃지?
내 아래야? 첫 번째 맵도 내 아래였어. 4등이었는데요. 저 4등인가 5등 했어요. 죄송한데 저 4등 했는데요. 무슨 소리세요? 내 아래인 거 내가 확실히 봤는데. 이 새끼 내 아이디만 쳐보네 진짜 이 새끼 이거. 내 아래. 루키빵 해도 된다 이거 내가 분명히 봤다. 나는 가스핀이 내 아래인데 하는 게 존나 더 웃겨. 뭐가 웃겨? 맞다 재현아. 네? 옵저버가 들어오면 반응 느려지는 거 알아? 아 진짜요? 어. 옵저버 아까 방에 옵저버가 들어오면 반응이 느려져. 아. 저도 몰랐네. 오 김종현 상위권에서 드디어 보인다. 아, 영웅이 때문에 죽을 뻔했네. 비켜! 설마 이거 코트 코트 아니지? 아오 씨 누구야? 골쇠 형 날라갔네. 어, 내 앞에 2등 흑기사 누구야? 안 가고 계속? 아 나 했나 보다 그거. 이거 다 안 쓸래? 아 나도 안 쓸래. 와! 아 메사! 야 그걸 봤어? 아 근데 진짜 얼마나 있는 거야. 아 뭐야 너. 저기랑 뽀뽀하세요. 아 이거 힘들다. 와 오늘 진짜 반응 진짜 와 개느리네 진짜로. 아 맞아요 진짜 오늘 반응 맞지? 와 진짜 미치겠네 사람. 재현아 지금 반응 있지? 네 이거 대장이랑 비슷해 지금. 약간 비슷한 것 같아. 맞지? 지금 대장이랑 딱 비슷해. 약간 대장이 느낌이래. 아! 묵직한데. 아, 이거. 아 누구야? 지금은 다른 비트야. 와 이거 모르겠는데 잠깐만. 아 이거 내가 사파라도 사는 것다. 4장 17호사 24점 막판 1점 못 먹으면 탈락입니다. 7등만 안 하면 되네. 7-8등만 안 하면 돼. 깔아주거든요. 이거 배사 같은데? 나 8등이었어 이 새끼야. 원래 8등 다였는데. 4등이 아무도 없어. 아씨 배사. 꺼져 제발. 어. 야 김종현 아 말렸어
김정현 나 계속 집안했다 지금. 나와 아니야. 석포도 내 탓보다 심하겠어. 재원아. 예? 이거 형 랭커야. 잡으지 마. 아 저 진짜 맘먹고 하면 잡을 수 있어요. 해봐. 잡아봐. 잡으면은 소패 배치 바꿀게. 김정현 빠이. 와 잘한다. 컴퍼니 합격. 아이. 와 저 사람 아까 테스트 보기 전에도 잘한다 했잖아. 아. 아 근데 형들 이거 일단 컴퍼니님 일단 합격 축하드리고요. 이분을 테스트 보게 된 이유가 아니 갑자기 임재훈이가 진선하는데 와 이번에 부패 루키 한 명 개잘하던데 이러면서 그 말을 딱 했어. 아까 진선하는데 틱톡에 이거 꼭 넣어라 진짜. 아. 아까 진선하는데 임재훈이가 갑자기 근데 형 이번에 오프 예선전에 푸페 루키 한 명 있었는데 와 개잘하던데요 하면서 성민인가 뭐 그 사람 잘한다면서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지금 공대생 컴퍼니입니다. 그래가지고 예전에 푸페 루키였는데 이제 나와가지고 공대생으로 이제 활동하다가 그래서 제가 오늘 테스트 보자 했습니다. 마침 또 방송을 보고 있었어. 제 얘기하실래요? 이러면서 그래갖고 제가 바로 추천하실래요? 추천해드릴게요. 태포실래요 했습니다. 네.